5강의 3번도 봅시다.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글은 좀 길지만 문장이 너무 좀 짧고 간단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봅시다. What urgent tasks are you facing this week? 에서 이번 주에 너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긴급한 일을 너는 직면하고 있습니까? 해서 얘는 what은 지금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것 같죠? 어떠한 그래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어떠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일을 당신은 직면하고 있습니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래. 그리고 compare A to B. A와 B를 비교하다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 그래서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 Urgent task의 리스트와 아주 긴급한 일의 리스트와 너의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야? Critical and enabling goals에서 Critical은 아주 중요하고 enabling 실행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아주 중요하면서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비교해 보려.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 비교하라는 거야? 긴급한 일 목록과 중대 목표 그리고 실행 목표의 어떤 그러한 목록을 비교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 결국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하는 그런 목표인가? Do you see anything resembling a match? 해서 뭐가? 그렇지. 여기 resembling a match 하면은 이거는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무언가가 보입니까? 놀라지 마라. 뭐 한다 하더라도 if 얘는 부사절 접속사죠. 대부분의 urgent issue가 most o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니까 얘가 주어겠죠. 너의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긴급한 일이 Have nothing to do. 뭐야? 전혀 관련이 없다. 뭐와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뭐하고요? Your critical and enabling goals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시급하게 아주 긴급한 일들을 막 해치웠는데 그 일들이 알고 보니까 내 목표에 내가 지금 꼭 이뤄야 되는 내 실행 목표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없는 경우야? In the absence 하면 부재, 뭐뭐가 없는 경우에 뭐뭐가 없는 경우 특히나 serious time management 아주 진지한 시간 관리가 없는 경우에는요. It's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앞에 있는 for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죠. 항상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하는 게 맞죠. 너의 데이들, 그렇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뭐한데? To fill up with, 채워져 있다는 거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로 채워지기가 쉽다라고 나와 있어.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하면 너는 어떠한 날들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긴급해 뭔가 해야 하는데 알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찰 거라는 거죠. 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Many of the commitment에서 약속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이야? 뒤에 목간대 생략된 구조가 들어가 있죠. make의 목적어 빠져 있어요. commitment와 we 사이의 목간대 생략.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냐? we all make.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약속들. 근데 어떠한 심정으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야? 그렇지. helpfulness니까 도움이 된다는 심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약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 약속 같은 거를 막 해 잡아. 근데 사실 그게 뭐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야. 예시 나와 있죠. 아, 나 이거 레포트 쓰는 거 도와줄게. 혹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 자원할게요. To sell raffle ticket. 경품 우모권 판매. 그거 제가 지원할게요. 이거 뭐야? 그냥 도움을 위해서 뭔가 나한테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막 자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comment 주어 like these 이러한 말들은요, 약속들은요, keep us busy 우리를 계속 어떻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뭐 없이요. Necessarily bringing us closer to our higher goals. 우리의 더 높은 목표로 뭐 하지 않게 하고 가까이 우리를 bring 가까이 가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without eye 자면은 뭐뭐 하지 않고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목표로 데려가냐? 아니야. 가까이 데려가지도 않고서 우리를 계속 바쁘게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임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 You must discipline yourself to differentiate. Discipline 5형식으로 쓰였어. 그 다음 여기 제기대명사 나왔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목적격 보호에는 to 부정사 나왔고요. Differentiate 나왔는데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죠. 얘는 distinguish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구별을 해야 돼? Between A and B니까 between A and B. 그래서 얘네 둘을 구별을 해야 돼. 긴급하고 중요한 것과 단순히 긴급한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 사실 긴급한 것만 하면 안 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을 해치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는 아주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수능 특강 인강을 찍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일을 다 제치고서라도 이거 교재 연구를 해서 이거 인강 찍는 거를 요 근래는 제일 우선순위로 둔답니다. 그러면서 when절 나왔죠. 부사절로 가로 묶어버리고요. When you recognize the difference. 네가 만약에 이러한 차이를 인식을 하면 you will know best. 너는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How to allocate your time. Allocate 할당하다죠.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할당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나와 있어요. 사실 선생님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긴 것 같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이게 바로 시간 할당하는 거죠. 우리를 바쁘게만 한데 뭐 하지 않고 우리를 목표로 데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어휘로 가면요. 여기 봅시다. Nothing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부터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absence 나올 수 있지. 뭣뭣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unimportant helpfulness 해서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closer 가까이 가는 거 differentiate 까지 어휘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법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제기 나온 거 yourself 요 정도 그 다음 여기 5형식 동사 형용사 들어가는 부분 여기 그러면서 감정분사 나오는 거 여기하고 현재분사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내용 정리해봅시다. 이 질문은 간단하게 문제 해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선 처리되는 그러한 경향. 이게 문제라고 하면 해결해야죠. 우리 자신 훈련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지만 시간 할당하는 법을 잘 알게 된다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